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양말에다가 자수를 새기는 튜토리얼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양말을 패션 아이템으로서 이렇게 자수가 돋보일 수 있게 사용하기 좋은 계절은 딱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양말을 정말 활용하기 되게 좋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자수를 새겨보려고 해요. 사실 제 인스타그램 보시고 제가 클래스 한번 했었는데 커피콩 원두와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잔이 새겨진 자수를 보시고 튜토리얼 한번 찍어주세요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뭔가 커피 원두 같은 향이 되게 구수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오니까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튜토리얼을 찍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스티치는 단 두 가지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블리온 로즈 스티치와 새틴 스티치 딱 두 가지만 사용되니까 초보자분들도 정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양말이 스판기가 좀 있으니까 블리온 로즈 스티치 같은 거 할 때 바늘을 끼고 뺄 때 너무 힘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판기가 조금 덜한, 신축성이 덜한 양말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골무를 착용하실 걸 추천드려요. 실리콘 골무의 경우 다이소에서도 팔거든요. 골무를 착용하시고 자수를 놓아주시면 훨씬 힘 조절이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양말에 새기셔도 되게 좋지만 저는 25번사 면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울사를 사용하셔서 커피콩 원두를 새기셔도 패션 아이템으로 원두 하나만 새겨도 되게 도톰하니 딱 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에 이런 카라 부분에 새기고 그 위에 예쁜 뭐 회색깔 니트 조끼 같은 거 입으면 정말 깔끔하고 예쁘겠죠. 아니면 소매 부분에다 이렇게 새겨도 좋고 지난 제 튜토리얼처럼 앙고라로 된 그런 모자나 아니면 울로 된 베레모에다가 커피콩만 새겨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수 튜토리얼 보시고 꼭 양말에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새기고 싶으신 곳에 또 커피 향기가 났으면 하는 곳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보시고 싶은 그런 튜토리얼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 스케치는 영상과 같이 해주세요. 컵을 그려주시고 원두에 해당하는 위치를 직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열펜을 사용했습니다. 발목 부분은 접어서 바느질이 더 쉬울 수 있도록 해줄게요. 먼저 새틴 스티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을 정성스럽게 그어서 면을 채운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맨 끝부분에서 끝나는 맨 끝부분으로 나가주시고 나가면서 동시에 시작한 부분에 바로 밑으로 나와주세요. 다시 끝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두 번째 칸에 바로 밑부분으로 바늘을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차곡차곡 채워서 면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저는 꼭 물컵같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꽤나 도톰하니 결이 참 예쁘게 됐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저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고요. 저는 튼튼하게 두 번 묶어줬어요. 그리고 빨래할 때 세탁기 돌릴 거 생각해서 뒤에 실 뭉치들을 저렇게 통과시켜주고 잘라줍니다. 블리온 로즈 스티치에 들어갈게요. 손잡이를 만들 건데요. 컵의 옆면의 가장 윗부분에서 나와서 손잡이 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처음 나왔던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꼬집어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걸어두신 상태에서 바늘에다 실을 감아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감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차곡차곡 감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꼬집은 것보다 감은 게 약 3배 정도 더 많네요. 저렇게 3배 정도 많게 감고 쭉 실을 잡아당겨 주시면 끝까지 힘을 줘서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손잡이가 됐어요. 고정이 안 됐으니까 끝난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가서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은 묶고 잘라주시면 되겠죠? 옆면에서 보면 저렇게 손잡이도 딸깍딸깍 움직여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원두의 경우 저는 실색을 섞었어요. 어두운색 한 가닥, 좀 밝은 갈색 두 가닥, 총 세 가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스티치예요. 시작 부분에서 나와서 원두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동시에 시작하는 부분으로 다시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차곡차곡 감아주세요. 감은 양이 꼬집은 양보다 2배 정도 이상, 2.5배 정도 더 많도록 감아주시고요. 쭉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원두콩의 반쪽이에요. 콩의 반쪽이네요. 그리고 끝난 같은 끝부분으로 구멍으로 나가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했던 시작 부분에 조금 옆으로 나와서 아까 끝난 끝부분에 조금 옆으로, 완전 같은 구멍엔 하지 마시고요. 살짝 옆으로 이동하셔서 시작과 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고정시켜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아줍니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감아주세요. 그리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쭉 나가주시면 콩 반쪽 반쪽이 모여 이렇게 콩 한쪽이 됐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콩들도 완성하기 위해 무한 반복 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사나 도톰한 털실을 사용해서 소매나 카라 부분에 원두 하나만 새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